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5월 19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9시 전에 시황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시가가 저가가 형성되면서 오늘 시가 저가를 말씀드렸다 그죠? 그 자리가 형성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뭐,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주간 전략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닥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지금 이제 쉽게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쉽게 빠지지도 않는다. 대신에 투자 심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개별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전략대로 오늘 시장도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주제 또세 가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부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코스피 바닥이 어딜 것인가.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빠지면 최근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면서 현금을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20% 정도는 다들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현금으로 이제 좀 모아갈 수 있는 대응주 없나요? 우리 회원분들도 많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주를 매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그리고 모아갈 수 있는 대응주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바닥은 어디일까? 자, 현재 이 코스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거였죠. 지금 현재 시장이 쉽게 갈수 없다. 왜 쉽게 갈수 없냐? 5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경제부 총리라든지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적인 이제, 불을 지피는 내용 중에 한 개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물가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민생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0.25%를 할 것이냐, 아니면 0.5%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이고, 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자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가계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주식시장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6월 달과 7월 달에 미국이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 전일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인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어제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시장을 분석하면서 원래는 이런 매파적 발언을 하면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데 어제는 오히려 호재를 인지했다. 저것이 분명히 내일장에서는 빠지는 악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될 것이다 했는데 그 예상도 적중을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6월달, 7월달에 빅스텝 가능성을 지금 공공연하게 제롬 파월 의장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6월달에 차라리 빅스텝을 해버리면 7월달에는 또다시 좀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이제 뭐 6월달에 50bp, 7월달에 50bp 이런 식으로 하면 애매해지죠. 차라리 6월달에 75bp, 그리고 6월달에 75bp를 한다면 7월달에는 25bp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6월달에 몰아서 그냥 차라리 해버리면 어차피 6월달에는 점도표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경제 전망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후반기를 조금 더 쉽게 갈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맞아야 되는 매입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 안 하진 않아요. 무조건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는 미리 하면 악재가 미리 나와서 소멸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나마 그게 낫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러면서 지금 북한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북중러에 대한 동맹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요번에 바이든 방안을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도 지금 현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열매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을 모두 다 적대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미국도 지금은 대단히 힘듭니다.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을 또는 북한을 자극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은 또 미사일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국내 정치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돼 있고요. 대신에 한 가지 호재는 중국이 이제 도시봉쇄를 단계적으로 개방을 함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수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이란다는 글로벌적인 부분을 봤을 때 소비 국가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까지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수를 좀더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자, 이게 차트가 옮겨서 이걸로 볼게요. 지금 갑자기 이제 차트가 먹통이 좀 됐는데요. 아하, 아, 제가 착각했네요. 잘못 눌렀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시가가 저가에 대한 부분으로 영향을 조금 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2610포인트 정도가 지금 이제 공방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쉽게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꾸준하게 이제 빠지기도 힘든 거고, 그냥 작은 박스권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건데,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261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1월달 바닥, 2월달, 3월달 바닥,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4월 말에 바닥을 찍고 지금 일부 반등 나오고 다시 또 조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같이 앞서 코스피 지수와 똑같이 보면 이 자리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7,840원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정상적인 부분 안에서는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런 18,600원 중심으로 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빠져 있거든요. 서서히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서히 빠지는 상황이 돼버렸냐? 투자 심리가 위축돼 버렸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호재로 다시 한번 뭔가의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호재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개별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갑자기 뭐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내지 횡보 또는 일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보이면서 조금 대응적으로 힘든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슈와 재료에 의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가 빠지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대형주를 어떻게 사볼까? 좀 대형주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 그렇게 이제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 자, 이 대형주에 대한 부분을 매수를 할때 중요한 것은 일단 대형주를 왜 선택하느냐는 거죠. 대형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손해가 안 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가장 높습니다. 사실 대형주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삼성전자로 두 배를 먹겠다, 지금 자리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사지 않거든요. 아예 손해는 안 보겠지, 이 종목은 손해는 안 보겠지, 아뭐 시간 지나면 올라가겠지,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접근할 때가 가장 많아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싶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대형주를 매수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런 대형주를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좋다고 할때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액 분할 매수를 할수 있도록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차피 내가 대형주를 사가지고 한달 안에 승부를 볼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 높고 지금 당장의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65,000원대, 6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앞서서 이제 65,000원대 밴드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돌파가 되면서 이제 올라왔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65,000원이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형성했다, 그죠? 그럼 이 자리부터 나눠서 우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매수를 해왔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삼성전자 이렇게 틀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해왔다면, 지금, 나는 손해일까요? 수익일까요? 손해입니다. 왜 손해가 됩니까? 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올라갔으면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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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겠죠. 자, 그럼 평균 단가 자체가 7만 원에 8만 원대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매수를 했던 가격대까지 와도 나는 지금 현재 손해가 나버려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또는 증권사에서 펀드 가입할 때 대부분 다 수익률 높은 걸로 추천해줘요. 그것은 지금까지 수익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률 높은 것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1년 안에는 수익률이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시간을 길게 놓고 봤을 때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또 다시 한번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분할 매수가 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마다 사는 게 아니라 빠질 때마다 사야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좋다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좋은 기업들을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대신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안 좋은 기업들을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 더 빠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95,000원이나 9만 원대는 또 좋게 보는 분들이에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65,000원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빠질까? 뭐 6만 원대, 55,000원까지 빠질 수 있겠죠. 최악의 상황에 그 정도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가 간다고 해서 그런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게 잘못된 전략이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9만 원대부터 매수를 해서 들어갔던 것이 잘못된 거죠. 왜냐? 신고가를 가는 입장에서 내가 들어갔던 거잖아요. 자, 현대차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얼마로 했습니까? 17만 원 밑으로는 분할 매수로 가능하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가격대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17만 원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면 결국 이런 기업들이 쉽게 죽지는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나눠서 계속적으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현대차, 삼성전자, 대한항공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면 분명히 큰 수익 납니다. 어떻게 움직였어요? 2년 지나고 지금 현재 엄청나게 수익 났어요. 그죠?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대한항공을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답변했던 것이, 지금 자리는 대한항공 사는 자리는 아닙니다. 어차피 신고가를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트레이딩밖에 안 된다.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했죠. 결국엔 주가는 또다시 빠지거든요. 자, 우리가 대형주를 살 때는 손해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빠져있는, 그리고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LNF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좋은데요. 그러면 최근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지인들이 연락 와가지고, 자, LNF 상무의 종목이 너무 좋은데 이걸 지금부터 내가 모아가면 장기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극구 말립니다. 형님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도 이걸 매수를 해요. 그런 분들은. 근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자, 많이 봐서 1년 동안은 좋겠죠. 근데 1년 이상을 봤을 때 이게 계속 신고가를 갈 것이냐? 아닙니다.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나요?
항상 지금 당장은 좋고 지금 당장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 항상 가격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요.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다들 100만 원 넘어갈 때, 90만 원 넘어갈 때 좋다고 얘기했죠. 언론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 뭐였어요? 이걸 지금 사면 안 된다. 트레이딩은 가능해도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제 말대로 주가가 빠져버리거든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군 안에서 본다면, 자, LG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가지고 요즘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다 보면 불안하신 분 많으세요. 자, LG전자는 이미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부터 나눠서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10만원대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충분히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봐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봤을 때 적어도 3개월 이상 본다면 1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 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괜찮은 것들도 LG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자,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전하고 훨씬 더 미래적인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강의하면서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대형주가 최근에 뭐였어요? 삼성 SDS였죠. 저는 이 삼성 SDS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아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앞서서 블록딜에 대한 물량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 성장성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저가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빠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을 3개월 이상 나눠서 꾸준하게 매집을 해 나간다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대형주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지만 우리가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형주를 가지고 단타 친다. 왜 그렇게 힘든 짓을 하십니까? 단타는 충분히 중소형주를 단타 칠 수 있어요. 하루에도 30%도 먹을 수 있고 10%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형주가 30%, 10%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하루에 못 먹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대형주는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어서 들어가는 기업들이니까 꼭 가격적인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물음을 많이들 물으시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5월 13일 날 상한가 가지 않을까 라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KB오토시스, HLB제약, 조화제약, 아바코 다 했었는데 다들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HLB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도 갔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중률 높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상한가 방송, 내일 이제 또 상한가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도 많이 시청을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과 많은 관심을 주시면 거기 힘을 받아서 제가 좀 기분파거든요. 그런 거에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종목 연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하고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 모집이 궁금하신 분들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요번에 25일부터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직장이 문자반 서비스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가능한 종목군도 표시해드리고 그리고 급등 전에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포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급등 예상 섹터나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시면 22만원 할인된 혜택을 이번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오픈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지금 오픈 전에 결제를 하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또 무료 기간이 또 제공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십시오. 제가 현재 스마트밴드보다 딱 절반 가격입니다. 원래 스마트밴드 55만원인데요. 절반 이하의 그런 가격이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내일 또 시장에서 관심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들 보면 아바코, 이수화, 한일단조인데 아바코는 이미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또다시 한번 더 좋은 흐름을 또 유지를 해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자리가 이제 추세가 바뀌는 자리라 봐요. 그 지금 현재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신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급등을 해서 19%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5% 또다시 올랐는데,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나가는 자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큰 변화를 좀 기대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수화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수화학은 유가 상승에 대해서 등유를 재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가가 조금 막혀져 있는 모습들인데, 이거는 충분히 저는 뚫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 변화를 기대해 보자. 자, 그리고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산주 안에서 미사일 중량 관련된 기업으로 뽑히는데, 지금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시세가 크게 나오진 않았다 보거든요. 앞에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큰 변화가 없고, 되돌림 파동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관심 종목도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이 하락하면 아이고 포기해야지, 주식 내가 할거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안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오히려 빠졌을 때, 아, 내가 그때 좀더 정신 차려서 열심히 주식 매수해 볼 걸, 그러면 그게 또 수익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한번 해보시고, 그런 기준을 가지시면서 오늘 시장도 에이 하면 소주 한잔 하시면서 즐겁게 이제 먹 버리시고요. 내일 또더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